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마치고 또 그가 바라는 모든 일을 이루고 난 후에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며 긴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고 또 그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성한 후 13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저 시계바늘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인내와 믿음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13년이란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이 기다림으로서 얻는 것은 그저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하며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시간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림은 곧 믿음의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기다린 13년은 다시 말해 그가 믿음으로 굳건해져가는 시간이고 또 믿음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결과를 때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기다림의 끝으로 받는 것은 단순한 성전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의 위치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수레바퀴 속에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의 단어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그 시간 속에 기다림의 의미를 이해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약을 통해 그의 뜻을 밝힙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약속과 규정, 그리고 그로 인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언약은 단순한 약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에는 순종이란 요소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따라 살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은 언약을 지키고 또 언약을 지키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법도를 지킴은 언약의 일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언약의 그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그 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선택의 목적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해야 한다는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또 그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선택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답게 그의 언약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오늘 하루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종종 조급함으로 인해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시간을 바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결정과 선택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